아, 그래. 조금만 비비고. 이겼습니다. 아멘. 일단은 저희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, 저와 같이 오히려 안 나.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자가 약 전국에 6만 명이 있다고 들었어요. 예. 그들의 구출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보석 조건 중에 그 네. 집회 시위 참가 금지라는 조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, 그것은 이제 재판부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가 있는 조건이고, 조금 더 뒤로 비켜주세요. 앞에 재판부에서 살아가기까지는 집회는 제가 차지한다. 박근혜 대통령님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여러 여기에 못된 언론들, 여러분들 기자들이 나를 여기다가 다시 안 집어넣으면 난 여기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예, 그래서 뭐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, 현명하신 그 재판부가 저는 잘 판단할 줄 믿고, 제가 이번에 여기 구속된 사안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. 이 기자들이 보니까 진짜 못돼 먹었어요. 왜냐하면 처음에 구속시킬 때는 문제 때문에 막 말을 하다가 구속되니까 사실은 된 이유가 별거 아니니까 앞에 말은 다 제하고 구속됐다 이것만 보도하는 거예요. 맞아. 구속된 사유는요, 첫 번째 워딩이 방문 광장에서 제가 연설하다가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 4월 총선에 이해했나 이겁니다. 맞아요. 이거는 70년대 이후로 연설하다가 말로서 선거법을 내가 위반했다고 칩시다. 말로서 조금 더 위반해서 뒤로 좀 물러다 주세요. 조금만 좀 해주세요. 아, 좀 말 좀 드리고. 아니, 좀 뒤로 좀 물러 주세요. 좀. 아니, 우리는 시대 방해. 아니, 나면은 좀. 뒤에 기자들이 막혀. 여러분들이 직접 재판을 한번 해보십시오. 저 기자님들이. 앞으로 저는 뭐 시민재판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, 과연 이것이 내가 범죄가 되는지, 여러분들이 한번 재판해보세요. 내가 지금 걸려있는 6가지. 다 내가 연설할 때 한 말인데, 이거는요, 웃기는 얘기입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를 아마 여기다 집어넣고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는데, 일단은 성공했다고 봅니다.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. 아멘. 아멘. 박근혜 대통령님께 한 말씀 하십시오. 그만. 재판을 한번 해보라고요. 내가 지금 걸고 있는 5가지가 과연 되는지 기자님들이 한번 모여서 재판 한번 해보십시오. 마지막으로 좀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? 건강 상태를 자꾸 나보고 엄살 부린다 뭐 이런 말들을 해서.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진단서를 방 안에서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. 아. 저는 사실 뭐 구속되는 건 고사하고 애국운동 자체도 저는 사실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. 제 속으로는 내일 하루만 더 산다 하고 나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왔는데, 이것이 현재 저의 목의 상태입니다. 제 목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여기 나가다도 딱 넘어지면 바로 가요. 하늘나라 바로 가는 이런 상태인데, 이걸 가지고 또 기자들이 뻔해요. 정강훈 목사 또 뭐 너무 관용을 베풀어 또 구속 풀었다. 이걸 한번 보십시오. 이 상태로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.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거예요. 내가 설령 죄를 졌어도 이런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나요? 없어요. 그래서 더 이상 뭐 말하면 여기 재판부가 해도 될 일, 안 해도 될 일을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하면 또 나를 또 재구속할지도 모르니까 법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. 네, 목사님 마치세요. 목사님 길러주세요 캐 조심하고. 마지막으로 저보다가 더 억울하게 구속된 분이 박근혜 대통령. 맞아요. 더 억울하게 해. 박근혜 대통령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. 조심하세요. 조심. 박근혜 대통령님.